소프트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거예요. 그 진행에 앞서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네요. 많이 뺏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윈도우 서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윈도우 서버가 지금 2012년. 그래서 서버의 그런 기능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맨 서버에 쓰고 있어. 아, 그 말고 또 들어보신 분? 방금. 방금. 그래서 이번 30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야, 성우 13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성우 12분 남았어. 11분. 먼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팍팍 줄어들어. 그리고 그루베어는 무엇인지 이런 PPT 주제에 맞도록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PPT를 진행할 거고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버 관련 이제 책을 두 권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무에 적용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 기능이 역할 중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라는 플랫폼 안에 이제 윈도우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쓰는 거 어떤 거? 이제 뭐 세븐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서버는요?